두산 인프라. 두산 인프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두산 인프라의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뛰어넘었다. 그 이유는 중국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데요. 중국에서의 1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1분기 매출이 잘 살펴보니까 중국 내 굴삭기 내수시장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. 또 5만 5천 대 정도의 매출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 두산 인프라 코어는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 코어의 높은 성장성,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2,400억 정도를 갖다 놨다라는 것은 올해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 같고요. 이는 중국이 결국은 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. 또는 이 남북 경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기초 토목이라든지 할 때 이 중대형 굴삭기가 필요한 만큼 굴삭기도 남북 경협주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중국 내 신흥시장의 굴삭기 판매 호조가 두산 인프라의 만 원단을 안착시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전일 종가가 1350원인데요. 1350원 전후로 우리가 일정하게 한 20% 정도는 조금 이 편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에서 14,000원 또는 그 이상도 반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하면서 항상 손절 라인, 고수들은 손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손절 라인을 정하고 대응을 하고 또는 그 손절 라인 지지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전체적으로 포트에 굉장히 안정과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